안녕하세요. 행운을 드리는 먹고먹고입니다. 오늘은 티맵이나 카카오네비의 블랙박스 기능이 얼마나 쓸만한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.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뭐하러 또 블랙박스 기능을 쓰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. 첫째,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멍텅구리가 됐을 때 폰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. 둘째,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을 보려면 별도의 작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폰 블랙박스는 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컴퓨터에 케이블로 연결하면 바로 다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인데요. 운전 중에 뜻밖의 아름다운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야, 참 아름답다 하는 풍경이 없었나요? 일출, 일몰 풍경이나 안개 자욱한 산, 그리고 파도 치는 해변 등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경우가 많은데요. 이때 갑자기 차를 세우고 찍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런 영상을 폰이 알아서 찍어주니 얼마나 좋아요. 요즘은 폰 거치대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대시보드형 거치대를 하나 사서 스마트폰을 적당한 각도로 거치하면 뜻밖의 아름다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팀의 블랙박스 기능으로 촬영한 것을 참고로 올린 겁니다. 아참, 그리고 어느 분이 유튜브 좋아요, 구독, 알람을 누르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묻던데요. 저 까무라칠 뻔했네요. 유튜브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은 모두 공짜입니다.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자에게 힘을 주고 구독을 누르신 여러분도 유튜브의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. 제 채널은 완벽하게 공짜니까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폰 내비 블랙박스 설정 방법을 알아볼게요. 우선 팀앱을 실행시켜요. 실행되면 좌측 상단에 3단발을 누르고요. 팝업되는 창에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서 설정을 눌러줍니다. 설정창에서도 밑으로 블랙박스가 나올 때까지 쭉쭉 내려줍니다. 블랙박스가 나오면 사용하나무로 되어 있는 곳을 눌러요. 그리고 블랙박스 사용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. 참 쉽죠? 녹화 품질 등 몇 가지 옵션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.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싫으면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블랙박스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나무로 바꾸면 됩니다. 참 쉽죠? 도움이 되셨나요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공짜니까 부담없이 눌러주세요.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3종 세트 잊지 않으셨죠? 보답으로 행운을 드릴게요.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, 원하시는 일,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이루어져라. 으라차, 으라차차차.